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마라불닭 우족찜을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족찜을 정말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이번에 문득 우족찜을 마라소스에 버무려서 땅콩소스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바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족과 소임주를 준비했고요, 핏물을 빼기 위해 큰 대야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이 지나면 핏물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한번 버려주고 깨끗한 물에 또 받아서 핏물을 빼고 하다 보니까 벌써 4시간이 지났네요. 그 다음엔 끓는 물에 우족과 소임주를 넣고 30분 정도 한번 끓여줬습니다. 그러면 위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러면서 불순물과 잡내를 한번 제거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물에 한번 또 헹궈줬습니다. 그리고 새 물을 받아서 우족, 파, 마늘, 월계수잎을 넣고 30분을 끓여줬고요, 그 뒤에 소임줄도 넣어서 2시간 동안 약불로 살살 끓여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뒷정리도 하고 이렇게 외계인도 잡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 먹어보면서 잘 익었는지 체크했는데 완전 알맞게 딱 익었습니다. 대박. 그랬는데 마침 첫째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우족찜을 준비한 게 아침 6시부터였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르다니. 먹을 복이 있는 첫째를 위해서 소임줄을 먹기 좋게 잘라주고 소금 후추를 따로 담아서 간식으로 줬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아주 맛있다고 하네요. 뿌듯합니다. 자, 그럼 소스를 만들어 보죠. 이번에 매운 양념갈비 소스를 조금 매운 걸로 준비했는데요, 살짝 찍어 먹어보니까 와, 진짜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조금 틀어진 것 같았지만 일단은 매운 양념갈비 소스와 불닭 소스를 1:1로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마라 소스는 4숟가락 정도를 넣어줬는데요, 저는 살짝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는데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소스를 우족찜 위에 쫙 뿌려주고 뚜껑을 닫고 약불로 전체적으로 데워준 다음 골고루 버무려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맛있게 먹었던 팽이버섯도 준비했는데요, 와,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매운 음식에는 주먹밥이 빠지면 안 되겠죠? 날치알을 듬뿍 넣은 주먹밥도 만들어졌고요, 집에 있는 땅콩잼으로 땅콩 소스도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마라불닭 우족찜과 얼마나 환상적인 궁합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메뉴,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은 만큼 더 맛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뿜뿜하는데요, 일단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팽이버섯 먼저. 진짜 맛있어요. 와, 아니 소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와,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소임줄 먹어볼게요. 제가 그동안 소임줄을 주문할 때 호주산을 주문했거든요. 걔는 소임줄만 깔끔하게 있었는데 이번 한우 소임줄로 사니까 이렇게 수육을 같이 해먹을 수 있는 고기까지 이렇게 같이 붙어있거든요.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잘 어울려. 꼭 해드세요. 와, 지난번 마라탕 먹을 때 주문했던 땅콩 소스는 뭔가 너무 좀 묽었어요. 그거보다 좀 더 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직접 만들었잖아요. 탁월한 선택이었다. 바로 우족찜 가자, 우족찜.
와, 맵다. 아니 근데 이 고기가 같이 붙어있는 소염줄 너무 맛있네요. 약간 갈비 먹는 맛이거든요. 근데 소염줄을 부드럽게 하려면 되게 오래 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그냥 사르르 녹는 갈비가 돼버렸어. 소갈비도 집에서 한번 해먹어 봐야 되겠다. 오늘 한 거랑 똑같이 삶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일날 뭐 먹고 싶어 하면은 갈비, 닭도리탕 이거 두 개였거든요. 좋았어. 아 매워. 음료수. 짠. 아, 이거 제로인데 맛있다. 약간 칵테일 같은 거 해먹기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마라 불닭 우족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아 진짜 강추입니다. 이 매운 것만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다면 아주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맵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오늘 쓴 그 매운 양념갈비가 청양고추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양고추 맵기에다가 불닭을 합쳐서 거기에 이제 마라의 얼얼함까지 때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콩 소스도 이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더 넣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치알 주먹밥이랑 먹었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그냥 김, 참기름, 맛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밥을 해서 먹었으면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가 참기름 향이 살살 고소하게 나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